어리석은 자들의 짓이었다. 고대 문명을 이룬 검은 돌의 전설. 음흉한 사제들이 전설을 확인하기 위해 검은 돌의 흔적이 서려 있는 의지의 탑으로 찾아들었다. 곧 야만 종족을 몰아세워 재단을 지어나갔고 죄 없는 야만의 피를 제물로 쏟아냈다. 그들이 찾아낸 고대 문양이 새겨진 검은 돌 조각들은 서로 맞물리듯 검은 굴을 이뤄갔으나 단 하나의 조각이 부족해 보였다. 결국 사제들과 합세한 한 과학자의 장치에 의해 불완전한 검은 굴은 균열을 일으키며 폭발하기에 이른다. 언제나 들뜬 분위기는 고마나루의 정겨운 풍경이었고 시장은 폭죽놀이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피어올랐다. 발렌시아를 오가는 선박이 나루에 정박하던 날, 여간에는 무역선을 이끄는 선원들과 대장들을 호위할 용병까지 다양한 출신이 머물렀다. 그리고 혼란의 그림자 또한 서서히 드리워졌다. 사제들이 애타게 찾던 마지막 검은 돌 조각인 태구의 돌은 고마나루를 지나고 있었다. 의지의 탑에서 솟구친 검은 기둥은 공명하듯 태구의 돌을 향해 달려들었고 검은 돌이 타들어가며 사람들이 사라지는 잔혹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그리고 혼돈의 나를 기억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